총전력 2500와트 한개당 1250와트네 거기는 나랑 별게임. 난 하늘 나는 걸 좋아하지 않잖소. 창호문은 다던데 뭐야 이건. 비버가 미쳤나 봅니다. 방문객들 사망 필요 없고. 비버가 또 우리를 건드리려고 오는데. 야는 외계독인데 나 진짜 궁금한데. 자 지금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일과 시간에 저 혼자 기도드리고 있어. 때릴까? 야 빨리 캐 임마. 어 일일이 내가 내려줘야 돼? 야 하나 캐고 또 놀러 가네. 오케이 이제 작업한다. 늦어 5시 50분간 집합하시오.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양동에 놀고 있어. 아니 뭔 놈의 명상을 뭐 하루종일 합니까. 미쳐버리겠네. 뭐야 이거. 칼 권총 이건 뭐야. 철퇴? 에이 방탄복 아니야? 방탄조끼. 와 풀템 입고 댕기네. 웃겨 뭐 우리는 뭐 저런건 하나도 없는데 자들 뭐 저런거 막 들고 댕겨? 야 빨리 로가다네. 청소 좀 합시다. 아 좀 청소부 나중에 나오면 하죠. 아직까지 청소를 할 사람이 없네요. 아따 멈춘다. 과제 발생. 오 야 잠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 꺼야지. 꺼졌다. 깜짝이야. 해적 상선 또 오네. 땅굴? 예 지금 전체 동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 지금 여기가 이제 행성 기지로 쓸 땅굴입니다. 북기군도 아니고 땅굴에 왜 들어와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땅굴이 제일 안전해요. 방어하기도 편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늘었네요. 네 한 4명 정도. 그리고 이거는 야들은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산탕 좀 들고 있네. 남성 마을 대표 용병사수 마을 경비대. 야 잡으면 저 마을 끝나는 건가? 상인의 사막의 마을. 저 우리 동맹 세력이야? 아닌가? 뭐 일식이네요. 야 빨리 열심히 저 일 좀 해. 일을 했? 자 열심히 일을 좀 하고 스탠드 조명 하나 둘 셋 네 개 전력선 전선을 좋아 이어. 햄버거 다섯 개 먹었더만 햄버거가 다섯 개가 들어갑니까? 아, 어떻게 햄버거를 다섯 개 먹어? 어 괴물이요. 어떻게 햄버거를 다섯 개 먹는지 아주 신기하군요. 아, 괴물이십니까? 보자 건물. 일단 통나무 벽으로 일단 여기 닦고 그 다음에 바닥은 깔끔하게 나무바닥. 그 다음에 가구는 아 맞다 수면부육이 아니고 이제 침대 만들어야겠다. 슬슬 야들 침대를 안 만들어주면은 어마어마하게 화를 낼 것 같은데. 슬슬 야들도 이제 침대 만들어주자고. 건물 나무문 하나 똑 달아주고 침대 갑시다. 와이프가 먹고 싶은데 종이물로 사왔더만 한 입씩 먹고 나무를 해서 버릴 수도 없고 먹었죠? 아 그렇군요. 저도 리몰드 하는 중인데 BM님 주변은 참 불쌍하군요. 여기는 그냥 아우지입니다. 세상이 좀 바뀌었을 뿐. 똑같아요. 열심히 노가다입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노가다입니다. 자 가구 강철이 아니고 통나무 침대를 나무 침대를 만들어주고 침대부터 만들자고. 다른 건 모르겠고 침대부터 만들자고. 자 침대 만들고 자 이 침대부터 순서대로 지정합니다. 하나 둘 야 이 정도면 좀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법 쾌적한 생활이야 이 정도면. 야 감옥보단 낫잖아요. 감옥보단 안 낫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강철 하나 더 남았지. 전력선에서 태양광 발전기 하나 더 지을게요. 라이프님이 안 죽고 살아계시는군? 아 라이프님 멀쩡해 계십니다. 아, 살아계셔요. 아, 아직까지 전사하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안타깝고 다행스럽게 말이죠. 나무 침대 톡 그리고 스탠드 조명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지금 뭐냐 자재 떨어진 것도 밖으로 좀 버리고 열어놨지. 스위치 정전되기 직전이네요. 곧 정전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정전 이 안에 축전기를 훨씬 더 만들어놔야겠다.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전선을 이어놓고 우리 이거 지금 여기 강철 넘치거든요. 여기를 빨리 때려놔야겠어. 자, 전원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축전기를 확장해서 축전기를 늘려서 보관할 때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광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두 칸 베고 그다음에 여기도 두 칸 베고 그다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여기를 없애자고. 잠깐만, 이거 뭐야? 거성? 아, 구름 보는 중 깜짝이야. 야, 죽은 줄 알았잖아. 이만은 왜 저 혼자 놀고 있대? 야, 빨리 로가다 해, 마네도. 깜짝 놀랐잖아. 뭔가 싶었네. 자, 일단은 식량은 넘치고 우리 지금은 식량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식량이 아주 넘치는데. 자, 조리를 중단하고 건설하고 채광 들어가. 빨리 로가다를 시작해. 됐어. 운반하고. 야, 풍년인데. 엄청 풍년인데 지금. 잠시만요. 수동 조절하고 이번에는 재배 말고 운반 무조건. 운반은 무조건이고 운반을 2번으로 놔두고 건설 1번 채광 1번. 지금은 좀 채광이 좀 중요하니까 움직여! 자는 시간이라네. 명상 중. 뭐 놈의 명상을 이렇게 많이 했? 하면 저는 음식 만들어요. 음식이 62기가 있어요. 이거 한 며칠 정도는 버틸 음식이 충분히 있어요. 음식이 32기가 있어서 창고도 늘려야 되고 늘려야 될 게 참 많네. 자, 여기 늘리고 저장고를 늘려야 돼. 지금 밖에 자재가 썩어 나가고 있어. 자는 시간이 너무 자주 오네요. 하루에 5시간만 채우고 있는데도 자주 오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르시아 때문에 발전이 더뎌지네. 어쩔 수 없죠. 이걸 안 자고 뭐 그럴게 할 순 없으니까요. 잠은 자야 돼. 뭔 일이든지 잠은 자야 됩니다. 자, 운반을 첫 번째로. 아니야, 두 번째로. 잠은 자야지 뭘 하든. 잠 안 자고 이제 콜로니를 건설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우긴 하는데 솔직히 24시간 노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저 여자는 또 혼자서 놀고 있군요. 제가 언젠간 저걸 이제 해체를 해서 안드로이드로 만들어버린다. NPC도 열정페이 해야 돼. 굶어가면서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아들은. 은이네? 또 캐고 있는데 또 은이 나오네요. 여기가 산지라서 생각보다 좀 풍부하게 나오네요. 자, 구역, 처리구역 한 칸 늘려주고 여기는 그래, 여기도 좀 늘려주고. 이건 뭐야? 처리구역. 똑같은 처리구역. 제거. 됐어. 자, 또 주무십니다. 이분들은 뭐 24시간 주무셔요. 솔직히 자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긴 해. 자는 시간이 상당한데. 자, 충전잼. 자, 강철 또 옮기고. 진짜 장난하려 자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다. 자, 그리고 보자. 저장구역 2. 저장구역을 좀 더 늘립시다. 계속 늘려나가자고. 자, 저장구역이 여기는 음식 저장고. 음식 저장고. 여기는 음식 저장고야. 여기는 종합 저장고. 뭐야, 왜 한글이 안 돼? 던져놔 그냥. 씨, 12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는 정신. 새벽 3시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자는 것 같네요. 솔직히 그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는데도 좀 많이 자는 것 같아. 자, 보안 가구 바닥을 또 나무바닥으로 도배를 해주고. 신속하게 생각보다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지? 애들이 왜 더 널 열심히 노동화를 했으면 좋겠지? 12시 자서 3시에 일어납니다. 10시부터 자지 않나?
우리 10시에 재우자. 아예 시간을 우리가 좀 바꾸자고. 10시부터 재워서 10시부터 지침해서 5시간 이때 깨우자고. 4시간만 자. 헝그리 너희들한테는 헝그리. 아 8시부터 자네. 10시부터 재워야지. 10시부터 너희들한테는 지금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됐어. 4시간만 자. 좀 더 가혹하게 일하라. 야 쥐가 다 깔까먹겠는데. 야들은 좀 더 가혹하게 일할 필요가 있어. 너무 놀고 있어 지금. 원자재 상선 뭐 나쁘지 않은 놈들이 들어왔네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 자 무역통신기. 헝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무역통신기 누가 한번 잡아볼래. 연락 한번 해봐. 보자 뭘 들고 오셨습니까. 뭐 팔러 가죠. 우리는 가죽은 필요 없어. 가죽은 다 팔고. 뭐야 더 판매할 수가 없다고? 아 판매할 수 있네. 강철. 강철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와 근데 너무 비싸 강철이. 강철이 왜 이리 비싸? 200개. 강철을 좀 사야겠다. 한 250개. 통나무. 통나무를 좀 비싼 가격에 팔고. 사슴가죽 팔고. 알리바바가죽 팔고. 양 놔두고. 옥수수 팔고. 끝인가? 끝이네? 없네? 아니다. 음식. 음식 팔 수 없나? 야 너 음식은 안 사네.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됐어. 도착. 이 안에 떨어진다는데. 이 안에는 이 안에 딱 맞는 집 저장구역을 만들 수 있으려나? 북한잼. 빨리 일하라.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이 아주 부족해. 빨리 쓸어버려. 고대 유적지는 여기 있어요. 고대 유적지입니다. 고대 유적지 안에 나중에 총 들고 가서 한번 더 털 거예요. 무기 상선 먹으면 되나? 자 강철이 조회법 있고. 문은 이제 강철벽. 아 그리고 이제 방벽도 지어야지. 이제 슬슬 이제 행성 요새를 짓자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행성 요새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보자 일단은 강철벽. 강철이 제법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행성 요새를 짓자고요. 강철벽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자 됐고 이 상태로 여기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놓는 거지. 이렇게. 아닌가? 좀 띄울까? 이걸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중에 약탈자들이 이 안에 들어올 때 씹어먹기 위한 거예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참호를 파놓자고 하지 그냥. 자 방벽 건설. 수용소인데 수용소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가 수용소가 됐네요. 이 방벽만 건설되면은 그나마 좀 안전할 겁니다. 그래 받아. 싹 깔아. 한번 싹 깔고. 다음 여기는 어떻게 만들지. 여기는 일단은 보자. 건물. 건물 요 이제 나무 딱 하나. 뭐야 이거 다시 나무문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벽을 만들고. 여기는 일직선으로 쭉 팔면 될 것 같은데. 쭉 파자고 그냥. 여기는 다른 걸 지을 거야. 나중에 여기서 이제 재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재배를 할 거고. 일단은 마지노선부터 참호전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일렬로 들어오면은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맞다 벽 하나 더 생각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벽 있잖아. 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왜냐면은 야들이 일로 들어와야 돼. 왜냐면 여 밖에서 저격을 할 수도 있어. 일로 들어와서 우리 사정거리 맞춰놓고 쏴 죽이는 겁니다. 습격이다. 아직 건설될라 멀었는데. 이상 저기다.
한 명 어디 있어?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원래 4명이었나? 자, 참호전 준비. 자, 저격수. 소총수. 칼 든 놈이 더 많은데? 오케이, 벽 다 지었고. 대기. 오면은 바로 싸우자고. 습격이다. 누구냐? 한 명인가? 남성 궁수. 야, 궁수 갖고 이걸 어떻게 뚫어보려고. 벽이 구명? 메꿨습니다. 메꿨어. 아직까지 여기 정면이 좀 불안하긴 한데. 아, 나 일단은 생활하고 있자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데? 야, 자면 안 돼. 뛰어. 적이다. 적이다, 적. 자, 대기. 일단 칼 든 놈들 대기하고, 총 든 놈. 총 든 놈하고 이제 좀 사정거리 긴 놈 여기 놔두고 대기 봅시다. 몇 명이지? 한 명인가? 한 명이면은 좀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우리 참호가 효과가 있니?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죠. 효과가 있는지. 쏴버려! 야, 벌써 제압됐어. 됐어. 자, 제압했고요. 이제 벗겨.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괜찮네. 적절한 음식. 저것도 이제 들고 오고. 시체는 또 여기 무덤에 묻어버리자고. 무덤이 좀 많네. 화장대를 하나 만들던지 해야겠어. 무덤은 우리 베이스 밖에다 짓는 게 좋겠지. 베이스 밖에다가 일렬로 이제 과시용으로 지어놓자고. 이제 우리 베이스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뭐 그런거를, 옷을 다 벗겨서 묻어버리겠다 뭐 그런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빔 어서오세요. 일단은 아침에 좀 재우고. 아침이니. 자, 음식을 먹고. 음식은 충분해요. 우리 베이스에 유일하게 남아도는게 음식이에요. 자, 됐고. 파놓고 넣어버려. 얘들은 뭐해? 명상을 하고 있어? 야, 팔자 좋네. 현재 11시 또 지침. 총알 사면 총알은 무제한인가요? 네, 총알은 무제한입니다. 질병 간염 뭐냐? 건강 총상. 이게 전부 다 권총을 끼던지 해야겠다. 총상이란 건 있네. 별로 좋지 않은데. 치료. 일단은 약을 하나 들고 가서 치료를 하고. 가까이 가면 아군도 맞네. 총에 총에 아군도 맞아 지금. 총은 한 번만 구하기만 하면은 총알은 무제한입니다. 무한대로 쏠 수 있어요. 자, 됐고. 일단은 도움받을 준비해야 되나? 무기상산. 또 새로운 무기상산이 도착했네요. 팀킬이 되네. 조심해야겠다. 오우씨, 뭐야 이거. 야야야, 잠시만. 방전됐어. 야, 꺼. 아니, 이것도 꺼야지. 아니, 꺼야지. 구름 보는 중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불이긴 한데 이게 벽이 아니라서 아마 타다 말 거야. 지금 뭐가 터진 거야? 공간 발견. 공간을 알고 있었고. 야야야, 불. 야들이 왜 불을 안 꺼? 소방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야, 이건. 심각한데? 아주 심각한데? 불나고 있거든요? 야는 자고 있거든요, 심지어? 끌 생각이 없는데? 불나는데 잠이 와?
아니 서방은 무조건 첫 번째지. 건설은 좀 두 번째고. 재번 세 번째. 훈반은 두 번째. 야 성화 안 하나? 위주에 보일러 들어왔다고? 야 빨리 꺼! 됐어. 이제 껐네요. 야 다 타고 껐어. 다 타고. 야 너무 잘했어. 베이스에 나중에 불 다 붙여가 불 다 터뜨린 다음에 집 끄면 되겠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인데. 다 탄압에 껐어? 아 너무 훌륭합니다. 훌륭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심각한 질병 뭐야? 야 쓰러졌네? 아 구름 보는 중이야. 아니 뭔 이게 전에보다 뭐가 더 많은데? 어 야들이 농띠를 부리는데 계속. 거주민 침대 필요. 거주민 침대 만들어야 되고. 어 치료받을 거 치료받고. 다 음식을 먹고. 자 짓고. 자 휴인 없음 지금 아 오케이 침대. 아 침대는 자동 지정되네. 허! 야 바로 잔다? 야들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맞죠? 야들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어제와는 다른 맵입니다. 어 새로 시작을 했어요. 오케이 됐고. 전장됨. 수리도 해야되네. 오케이 건설 끝. 한파하면 어떻게 하시고 작물을 다 실내에서 키우십니까? 그러게요. 어쩌다보니까 실내에서 키우네요. 어, 감자도 먹을거야. 감자도 먹자고. 뭐 문제 있겠어요?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되지 않겠나? 재배 채광. 이마 왜 못 일어나? 다쳤나? 아 왼팔이 감염돼서 심각하네. 항체 68% 치료가 필요한. 아 낫겠지 언젠간. 오케이 이제 다 치웠다. 와 어, 드디어 다 치웠네요. 성격! 뭐야 이거? 몇 명이야? 하나? 하나인가? 그러면은 우리도 생각이 있지. 건물 보안 포탑 포탑 5개. 이건 어떤가? 포탑 5개에다가 어, 전선을 정말 옮기겠네? 쫙 옮기겠네. 됐어. 습격하기 전에 포탑을 하나라도 지었으면 좋겠는데. 또 잡니다. 애들은 자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 어 애들은 자는데 어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 자 배치 저기다. 일단은 근접병과 원거리병과 일어나. 시간이 없어. 두 명이서 막아야 돼. 몇 명이지? 한 명이네요. 허, 적군이 오든 말든 야들은 진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요새를 만들어 놓기로 했습니다. 자, 참호 속으로. 임마, 저거 부순다? 자 제거 기절. 그러면은 이거를 수감자 전용으로. 자 포획하고 어, 죽일 수도 있지만 어, 포획하겠습니다. 끌고 놓자고.
여성이랍니다. 야가 믿기진 않겠지만 여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 애들이 여성이야. 이 칸은 이거 한 두 칸 정도로 늘려놔야겠다. 보니까 그렇네. 자, 아픈 아들 치료 좀 해주고 잠에서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비저번은 재미부정. 재미? 오락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죠. 체스판 통나무 통나무 체스판. 자, 가구 통나무 됐어. 부상당하니까 일안하고 그냥 누워서 자네? 계속? 우리 지금 이제 약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메디킷을 어기가 따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자동에 맡겨놔야겠다. 근데 야들 진짜 너무 농띠를 친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농띠를 치는 것 같아 진짜.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 고칠 거 고쳐야지. 놀 때 놀더라도. 야보 이거 다 고치라 그랬다. 자, 하나 고쳤으면 다음 것도 고쳐. 온 김에 다 고치겠다. 됐고 다음. 다음. 됐고 다음. 됐어. 들어가 이제. 그 시간표에 아무거나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작업을 하면 야들이 억수로 피곤해 하더라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잘 수 있도록 5시간, 6시간, 7시간을 자고요. 작업. 작업. 작업 5시간. 6시간. 6시간. 그리고 중간에 휴식. 이렇게 할까? 다이나믹 노동! 노동 들어간다! 네, 노동을 시작해. 요리도 하고 보관도 하고. 다이나믹 노동! 노동을 시작하도록 하죠. 빨리 여기 지금 최종 방어선을 건설부터 해야돼. 이게 좀 중요합니다. 포탄만 다섯 개면은 어지간해선 여기 안 뚫려요. 흑점폭발 전기 나갔네요. 전기가 날라가부스. 인간적으로 시간표를 차고 있어? 그래.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진짜 인간적인 시간표야.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건 진짜 인간적인 시간표예요. 얼마나 복지를 많이 해줘서 5시간이나 쉬게 해줘. 하루에 5시간. 얼마나 대단한 발전입니까. 제가 원래 짜는 것처럼 하면은 자들은 그냥 여기서 죽어야 돼. 그렇지. 포탑 건설 중. 자, 치료가 끝났고요. 포탑을 지었으니까 이제 조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전력을 좀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전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철을 또 배야겠구만. 철은 여기에 있습니다. 철은 여기에 있어요. 제법 크네요. 여기도 철 있네. 역시 산지역이라서 철은 많아. 캘거 천지예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발전이야. 원래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저희 기준으로 저런 건 없습니다. 작업 무조건 작업이지. 쉬는 시간이면 한 시간? 아니야, 식사시간 빼고 쉬는 시간이 없어. 그게 기본이에요. 발전기. 자, 노동을 해서 이제 또 저 더 옮기고 강철을 들고 와라. 다음은 지열 있는 곳을 지열 발전 겸 오케이. 여열도 감싸야겠네요. 성으로 또 지어야겠네. 그냥 이걸 이렇게 막아버릴 걸 그랬나? 여기를 입구로 놔두고 일단은 뭐 다음에 그럼 되니까. 여기를 이제 지열 발전기 지으면은 이제 여기를 방어를 하죠. 행성 요새 되겠는데. 자, 행성 요새잼. 그 다음에 또 채석을 또 하고. 일단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안에 다 때려 넣어야겠다. 이 안에 다 때려 넣어야겠어 그냥.
자원, 자원 기본, 자 물건, 무기, 의류, 폐기물 빼고 시체 뭐 다 때려넣어야겠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모조리 다 때려넣죠. 일단 이거 제거하고 밖에는 무조건 농밭, 농밭으로 쓰자고. 대체 다른 구역으로 쓰려고 하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농밭 짓기도 지금 좁은데. 자 옥수수, 오르숙수, 여기는 옥수수를 재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도 뚫자. 지시 채광을 이 정도로 해서 여기 전부 다 저장고 겸 창고로 쓰고. 원래도요 돌파. 아 진격거처럼 하시죠? 자 여기도 뚫고. 몇 칸이야? 다섯 칸밖에 안되네. 베이스 뚫고.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이스 뚫어볼게요. 다섯 칸 됐어. 자 그리고 쉬는 시간은 무조건 5시간. 아니다, 쉬는 시간 5시간 너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다. 너무 많은데? 봐봐봐봐 너무 많다고 하잖아 지금. 택티컬 프로젝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비니는 오늘 또 북한군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많아. 잊어가십니까? 솔직히 많아. 쉬는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인다. 적어도 12시간은 일을 해야지. 12시간 근무가 들어갑니다. 적어도 12시간은 근무를 해먹어야 될거 아니야. 얘한테는 다정한 대화를. 포섭 난이도 41이네? 빠르게 줄어드네요. 포탑도 좀 있고 단궁도 좀 들고 오고. 야 좀 들고 와, 들고 와. 자 운반도에서 데리고 오고. 이제 야가 이제 5번째 멤버. 5번째 광절인 잠자리들의 여성 강도입니다. 5번째 멤버. 들어오면은 이제 노가다가 시작되는거지 이제. 아오지 상황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체갈 일단은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라고? 이게 장기 프로젝트야? 최강서 공합식 채굴기. 냉방기요. 바람 충분해. 현재 실내 마이너스 10도. 밖에 13도. 절대 썩지 않아요. 옥수수는. 야, 대작업인데 대작업. 나 150명 학살로 다닐 겁니까? 여기서 150명이면 진짜 큰 거예요. 장난 아니라 진짜 큰 거야. 이제 야들이 뭐 불만이 그렇게 크게 없나? 자 비온다. 야 썩겠다 감자. 감자에 상남에 못 먹어. 들고 들어와. 감자에 사기 나면은 못 먹는단 말이야. 현재 동료 4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한 명은 꼬실 거예요. 아군으로 들어오라고. 야를 꼬시고 보자. 스탠드 좀 해요. 강철이 없어. 야 강철 개화 빨리. 이거 이 게임 한번 정신 맛가면은 막자기님 총사요? 뭔 소리요? 띄어쓰기 하세요. 저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역비코는 천장 열려있어야 이용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그런데 받는 것도 저장. 받는 밖에는 받는 거. 밖에는 받는 거 전용. 받을 때는 이렇게 해놔야 돼. 받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어디서 받지? 여기서 받을까? 여기서 받자. 비밀. 이거 난이도가 건설로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에 그렇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무역 통신 장치는 실내에 있어도 상관없죠. 상관없고. 무역 송신기. 송신기 여기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뭘 사면 여기로 툭 떨어져. 돈 옮기고 평범. 이거 언제 옮길래. 야 재배가 어마어마하구만. 일꾼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모바일 게임은 없을걸요.
이 정도 퀄리티의 모바일 게임이라 유일하게 습격 오는 게 가장 쉬운 거네요.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현재 우리는 지금 방벽을 쳐놨으며 여기는 충분히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방벽 위에 포탑을 설치하고 싶지만 그거는 안 된다네요. 여기를 식당으로 쓸까? 뭐야? 동물 관람? 아이, 놔두자고. 육포님 고수님 어서오세요. 야, 먹을 건 싼텀인데 그냥. 먹을 건 그냥 넘치는데? 뭔 일이야? 집이 좀 더럽네. 야, 청소부도 하나 고용할까? 알파 11. 알파 11이요? 좀 세분화됐다는 점? 그 외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거북이 고기 됐네? 화강암 연구. 자, 청소 운반 제거하고 채광 제거하고 저만은 그냥 조리하고 연구만 해. 뭐 자동으로 돌려놓으면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기다리면은 해결될 거예요. 사람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음식은 뭐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야, 한 10명 정도 있으면은 퍼뜩퍼뜩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네. 8시 기상. 이건 뭐야? 치워. 이게 뭐지? 베이스 안에 좀 떨어져 있네. 아, 자재 밖으로 옮겨. 일단 구역은 여기는 처리구역. 처리구역. 언제나 처리구역. 이제 좀 밝으니까 좀 살만하나? 여기는 식당이 들어설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식당. 밥 먹기 좋게. 자, 가구가 긴 식당. 통나무 긴 식당 하나 들어올 거고. 뭐야? 나무가 또 부족하네. 하나 들어올 거고. 자, 식당 의자, 통나무 갑니다. 8명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 거야. 그리고 조명 한 개까지. 보자. 여기는 다른 걸 키울까? 감자 말고 나무를 키우자. 여긴 나무, 참나무를 키웁시다. 참나무. 4월에서 9월이 현재 재배 가능한 계절이고. 이어도 되지? 4월에서 9월. 저 참나무를 키워갖고 좀 재배를 좀 해야겠어.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나무도 키울 수 있어요. 참나무. 자, 또 지침. 이제 슬슬 우리 쪽으로 넘겨올 때가 안 됐나? 한번 꼬셔봐 한번. 슬슬 합류해야지. 붙나? 아, 실패. 설득 확률이 3%야? 야, 너무하다 이건. 바닥에다 식사. 비좁은 환경, 가침. 손상된 목장, 비좁은 환경. 끔찍한 환경. 자, 번개치네요. 많은 폭풍입니다. 비가 안 오는 그냥 바람 불면서 폭풍치네. 비 온다. 14일날 방송 휴방인가요? 14일날이요? 14일이면 언젠가요? 그래, 나중에는 저기서 막
메탈로이드도 막 나온다는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다음주 금요일이요? 다음주 금요일에 뭔일 있나? 다음주 금요일날 뭔일 있어요? 웬 휴방? 아 14일날 임시공휴일 그런거 없어요. 임시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하고 휴가는 사장이 정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는데 임시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하지만 휴가는 사장이 정합니다. 뭔 개소리야! 놀고 앉아서 방송이 멈추었다? 아니 멈춰야 아무 일도 없어. 제가 명언 한마디 할게. 이제 이거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라면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공휴일을 정하지만 휴가는 사장님이 정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따르면 돼요. 싫으면은 멋지게 사표 내고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알아두세요. 자 일단은 건물을 강철벽으로 쭉 짓고 여기를 전부 다 저장구역으로 정사각형으로 지을거야. 생각보다 기대가 되는데. 야 근데 채굴 하는거보다 건설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마이너스 100도 맞춰놓으라고? 터지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7도야. 10도 맞춰놓긴 했어요. 100도가 되나? 안되지 않나? 나도 사표를 내고 싶다 하지만 받아주질 않는다. 아이고 스나이퍼님은 사표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납니다. 이거 큰일나는 부분입니다. 내면 안돼. 이게 내릴 수 있는 직업과 못내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도 철밥통 아닌가요? 아 쉬고 싶음. 좀 더 열심히 하고 패밀리 다 같이 쉽시다. 언젠가 쉬는 날이 오겠지요. 언젠간 말이에요. 아마도 있겠지. 언젠가는 쉬는 날이 있지 않을까. 가자. 잠깐만 이거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채굴해도 되나? 음식구역의 음식저장? 아 국가기밀잼. 알바요? 학력이요? 아주 난리납니다. 모르시는게 몸에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부 한명 두면은 사치일라나? 대원 4명 중에 한명을 두면은 사치긴 하죠. 좀 사치긴 합니다. 그냥 사치가 아니고 좀 많이 사치해요. 상당하게 많이 다치죠. 뭐야 이거 들어온다. 다람쥐가 미쳐서 사람 사냥하신단다. 이야 인간 사냥을 하는 살인 다람쥐. 우리 다람쥐가 살인을 하시겠다는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탑 공격지역 죽어라 없어졌네요. 끝 제거. 어디서 지금 다람쥐 따위가 우기고 있군. 죄수방을 좀 크게 지을까? 죄수는 꼬셔야 되니까 좀 크게 짓자. 좀 크게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죄수방은 크게 짓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크게. 그러니까 죄수방은 이게 꼬셔야 되니까 보여주는 식으로 좀 크게 짓고 호텔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활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노가다가 시작되는 거지. 11이요. 알파 11입니다. 버전 11.877이라고 적혀있네요. 빔니지보다 포로방이 더 편할 듯. 이 온도만 맞추면 포로방이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열흘이 비낫을 일반 청자보다 많이 쓰는 듯.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낫이라는 게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비낫트가 많아서 신경을 안씁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뭐 그런거 신경씁니까. 비나트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가 정한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하지 않는 규칙은 적어도 저희 패밀리 내에서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체화장 좋아요. 일단 연구는 중단하고 노가다 시작해. 방문객들
저장구요. 화강암 덩어리 좀 밖으로 좀 번져. 너무 많아. 조심하세요. 포로방 청소하면 설두왕이 증가할 듯 합니까? 아 그래요? 확실한 정보입니까? 아, 확실합니까? 억울어 너무 무심하다? 원래 우리 방이 그래요. 그래서 억울어는 신경을 안 써. 시청자나 BJ나 여기는 억울어 자동 척살방이야. 뭔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다만 이제 헌병대 빼고 우리의 매니저들 빼고 신경을 안 써. 끔찍한 환경, 비좋은 환경. 야 이 정도면 우프로 크잖아. 매니저들 빼고 매니저들은 BJ와 별관으로 자유적으로 적을 박살, 뭐냐 어그로꾼을 박살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 한들 매니저가 안 된다 하면은 채팅창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묶어버리겠음. 그냥 제가 봐서 딱 마음에 드는 그냥 자를 뿐. 우리 매니저들 열을 되면은 고정 멤버의 부분인가요? 이게 우리는 패밀리는 열을 팬하고 일반 팬하고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좀 제대로 됐다. 복종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임무 수행에 있어서 다른 집단보다 훌륭한 성과를 낼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불러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카페죠. 우리 BM 패밀리 본기지. 스팀 게임인가요? 아직까지 스팀 출시는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안타깝게도 아직 스팀 게임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야, 청소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청소가 심각한데? 곧 나올 게임이다. 언젠가 나오겠죠. 자, 가고. 여기는 일본이 아니요! 원 할복이요!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할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명예는 폭탄 안고 자살하는 거야. 이제 적과 함께 죽는 거다. 할복은 혼자 죽는 거지만 쓸모가 없어. 할복해서 어디다 쓸려고. 자 갑시다. 청소 로봇. 이거 그 뭐냐 TV 광고하는 그 없나 그 동그란 청소 로봇. 그거 하나 돌리면 좋겠는데. 너무 더러워. 야 이제 만족하나? 비좁은 환경 웃기고 있네. 이 방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저 친구가 웃기고 있네요. 자기 방이 쪼매나다고 허설을 하네. 때릴까? 여기가 얼마나 넓은데 지금. 아마 우리 여기 베이스 중에 가장 넓... 창고를 제외한 넓은 방일걸? 창고하고 거실 빼고. 여기 얼마나 넓어 이거. 와 진짜 넓다. 식탁하고 그런 것도 다 놔둬주잖아. 솔직히 좀 낭비긴 한데. 자 나무를 나무 자라고 있고 괜찮네. 이거 제 집 사이즈는 아니고 제 방보다 좋은 것 같아. 제 방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야는 뭐해 놀고 있어? 연구 할 게 없지. 그러면은 건설이나 수리나 뭐 채광이나 뭐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해봐. 뭐 운반이나 움직이야. 이게 몇 평이지? 평은 무슨? 나누는 것도 사칠 것 같은데. 평은 무슨? 자 나무바다 깔아주고 재고가 충분치 않아? 나무가 필요하네. 보자. 참나무 성장되면 이거 뭐 벨거고 애들이 재배 참나무 보자. 지금 우리가 벨 수 있는 게 벌목을 한번 해보고. 못 빼네요. 여기 있는 거 다 베자. 이건 다 벨 수 있겠지. 배가 들고 와. 저장구요. 허가 부패된 시체 버려. 물건 되고 폐기물 안돼. 폐기물 뭐야? 방울 덩어리 꺼져. 자 동물 시체 아 당연히 넣어야죠. 인간 시체 되고 동물 시체 무조건 넣어야지. 밖에 놔두면 썩는단 말이야. 자 이거 채광만 끝나면은 이제 정리합시다.
아래쪽 이제 강철도 있고. 우리가 근데 왜 이래 자원이 없지? 어, 자원이 엄청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운반을 안 해서 그렇구나. 운반을 한 지 한참 됐네. 맞네요. 운반을 안 한 지가 한참이 됐네요. 밖에 자원은 넘쳐. 옥수수가, 야, 풍년이 풍년. 몰래 구매했습니까? 아, 몰래 구매짐. 포섭, 다정한 말투로 야를 좀 꼬셔. 아직까지는 포섭할 장대는 아니고. 포섭 난이도 40이야? 빡신데. 레이노브 킹즈 나중에 방패가 나온다면은 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는데. 귀염터지는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자, 베이스 짓고. 터지님 초콜릿도 10개 감사합니다. 야, 땡큐. 간단한 음식 이제 여기 탁자만 놔둔 되나? 50개 감사합니다. 야, 총 뭐야, 100개? 어, 리티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어, 초콜릿? 어, 별풍선? 어, 별풍선하고 초콜릿도 헷갈려. 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똑같아. 어? 솔직히 아프리카를 그렇게 돈을 벌 생각이 없어. 어, 유튜브가 더 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유튜브가 돈이 더 잘걸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홍물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메뉴 내년이 등장! 어, 오자마자 매니저는 아이스에이지를 시전한다. 어, 좋은 아이스에이지다. 아이고 실수! 아이스에이지 사라지시오! 매니저 3명 필요없어! 매니저잼. 야, 오랜만에 헌병대들이 다 있네. 볼만하구만. 야, 무역선 안 지나가나? 어, 이제 창고 거의 다 늘렸네요.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절대 썩지 않아요. 레드님 하이. 어, 보기 좋아 보입니다. 반란군이다! 심심하다! 스나이퍼님 욕수로 심심하신가봐. 또, 어, 또 놀아야겠구만. 근데 이 리멀드가 멀티가 되면 좋겠어.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거죠. 어, 물론 이 리멀드는 스나이퍼님은 안하시겠지만 만약에 멀티가 된다면은 여기 제가 살고 그 다음 바로 위에 뭐 레드님 살고 어, 다음에 여기 다른 사람 살고 뭐 이런식으로 해갖고 살면 진짜 재밌겠는데? 엔초님 어서오세요. 재밌지 않을까? 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자, 10시 지침! 어, 지침 시간 확실히 지키고. 야, 생각보다 이렇게 돌리기 잘 돌아가는데 이제 슬슬 또 휴식 시간을 줄일까? 어, 또 슬슬 어, 휴식 시간을 자르자고. 범범 범범 범바바바바범. 자, 갑시다. 어, 구역별로 왕을.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갖고 재밌게. 재밌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던 거 망. 야, 이거 날라가서 어, 파일이 날라가 버려서 어, 새로 하고 있어요. 강철이 80개. 근처에 나무 천지지. 이거 다 베면 나무가 또 한 1000개, 2000개 정도 생길 거고. 확실히 근데 창고는 크게 지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 됐어. 비엔님 BF 고수입니까? 어서오세요. 대본 너스님. 어, 고수잼. 어, 분신술. 보자. 베이스는 뭐 잘 돌아가고 있네. 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이거 쏘면 여 불타고 안돼. 폭탄지. 어, 위험합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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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방전이라고? 전선 결함으로 누전이 되었다고? 허허. 야, 빨리 꺼. 오오오오오. 됐어. 동물 광란. 이건 또 뭐야? 야, 이제 그 거북이가 말썽이야. 어, 거북이가 이제 또 인간 사냥을 한다고 어, 뛰어가시네요. 한번 어,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거북이가 어, 인간 사냥을 하신다고 뛰어나오시네요. 안녕! 쏴버렸! 끝! 감사합니다. 음? 자, 거북이를 잡았으니 이제 어, 먹어야죠. 거북이를 조리해서 어, 먹읍시다. 자, 고기를 48개 먹어야지. 아, 또 불 꺼졌다. 저장구역을 또 한번 크게 재정비하고 보관을 어, 동물지체 아까하고 동일하게 해놓고. 됐네.
이제 여기는 저장구역입니다. 근데 아침 되면은 이게 근데 왜 계속 터지는 거지? 가득 찬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동물들이 더 난리예요. 동물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동. 이거를 병렬로 연결해야 되나? 직렬로 연결하는 게 이래야 되는 건가? 이것도 직렬 병렬 그런 것도 관계했어? 설마. 설마 직렬 병렬이 있으려고. 있으면 웃기겠다. 배틀이 알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애들이 나무를 자르고 이제 운반을 할 거예요. 이제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겠지. 자, 감자, 옥수수. 감자와 옥수수. 자, 여기 이제 다 캤고, 여기는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는 철이구요. 쓰레기들 모아놓는데요. 자, 됐고, 베이스에 전력 충전을 제법 하고, 현재 10% 됐다가 또 꺼지네요. 전력 사용이 늘어나서 그런가? 한 군데를 더 만들어야 되나? 보자, 강철 좀 있지?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기 하나 더 짓자고? 열챈다! 열잼. 아이, 버텨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보자. 해적 상선! 누굴 팔아 넘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팔아 넘길 수 있어. 팔아 넘길까? 이만 우리한테 안 넘어오지? 넘어올 생각이 없지? 야를 팔아 넘겨버려? 야, 한 번 더 설득하고 안 되면 팔아 넘긴다. 나 얘기했다. 팔아 넘긴다고. 아하! 설득하는 게 22%? 아니야, 팔아 넘겨. 야, 상선 연락해 빨리. 보자, 373원. 얼마 안 하네. 이 친구 얼마 안 하는데? 378원. 팔아 넘겨! 돈 좀 벌어보자. 됐어. 자, 됐고. 우리 돈은 어디 떨어졌어? 아, 여기 떨어졌네요. 역시 이거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구나. 알바하면서 본다고 집중해서 못 보겠네요. 그렇군요. 알바 뭐 하세요? 알바를, 어떤 알바를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그런 궁금함이 좀 많아요.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건 뭐야? 기분이 좋지 않아? 식당에서 밥을 먹어. 오케이, 이제 운반한다. 이제 집 청소하네요, 드디어. 드디어 이제 집을 청소하는 놈이 나왔다. 운반을 하기 시작하네요. 야, 빨라. 그래, 이제 기다리면 되겠군. 아, 편의점 알바요. 그렇구만. 나중에 한번 이용을 해봐야겠구만. 자, 보자. 일단 농작물 잘 자라고 있고, 여기에 지금 나무 다 잘라서 이제 나무 다 옮기면 되고. 그래, 죄수. 죄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아주 재밌게 팔아 넘겼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 왜? 왜 기분이 좋지 않아? 끔찍한 환경. 수감자가 팔렸어. 노예로 팔렸다고. 아, 수감자가 팔려갖고 그랬구나. 그렇구만. 탈축료 낙하기. 또 저것도 팔아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니들이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휴식시간을 늘려주지. 언젠 모르겠지만 휴식시간이 한 시간 줄었어요. 탈축료 낙하산. 어? 하나 죽어있다. 어디야? 여기지. 그러면은 취소. 가져와. 야, AK 가가. 잡아와 저거. 포획! 너로 정했다. 자, M16도나 M16이네. AK란다. M16도나를 보내갖고 잠깐 잡아올게요. 가라 M16! 주민들요? 지금 주민들을 모아야 되는데 갖다 팔고 있어요 지금. 좋아. 이건 뭐야? 할 일이 없다고? 옐로우. 야가 뭐 할 일이 없어? 야, 할 일 천지지 않나? 아, 연구가 없구나. 기계가공. 전기제철. 기계가공? 양조. 수경재배. 수경재배. 영양분 제압성. 양탄자. 양탄자 하자. 양탄자 갖고 이거 기분을 이제 복지시설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 우리는 너무 탄압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복지시설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 레스큐님 어서오세요. 유적은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발견했어요. 여기 유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체하면 안에 바로 있어. 나중에 그래서 한번 열어보려고요. 치료가 필요한 거주민? 야, 뭐 다쳤대? 뭔 일이야? 전신? 전염병? 항체가 86% 괜찮아. 항체 100%로 살아남아. 그러면 돼.
항체로 버.